주전 586년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당시 거대한 제국이 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을 했습니다. 무력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정복을 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 민족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 메데바사 이 지역까지는 거리가 800마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그들은 사막을 건너고 건너서 짐승처럼 그들은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고대 역사의 문헌을 보게 되면 메데바사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은 처참한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생활을 했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유대 민족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단 포로 수용소 같은 곳에 포로 집단촌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밤낮 없이 혹사를 당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들은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때로는 바빌론 사람들에게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짐승의 먹이사슬이 되어서 경기장에 수많은 바빌론 사람들을 운집을 하게 해놓고 수많은 사자들을 우리에서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포로 잡아왔던 유대인들을 그 속에 몰아놓고 사자와 싸워서 이기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 내일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곳에 주전 586년경에 많은 유대 백성들이 잡혀갈 때에 이곳에 느헤미야라는 이 가정에서 온 가족이 그쪽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 할아버지 때부터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사람은 포로 생활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런 포로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철이 들어서 이제 환경을 돌아보았더니 그런 포로된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청년 느헤미야는 그런 성장기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는 포로였을 뿐이고 그들의 나라는 완전히 주권이 상실되었고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포로는 더 이상의 출세할 수 있는 길도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본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의 술관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메데바사 이곳은 그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의 왕은 아닥사사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폭군이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복욕에 불타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메데바사가 세계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만한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러한 곳에 왕의 술관원이 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술관원이라면 어떤 자리일까요? 당시에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수많은 주변의 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을 점령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은 폭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만큼 많은 나라들을 학대를 했습니다. 억압을 했습니다. 무력으로 그들을 진압을 하면서 수많은 나라에 있는 세금을 착취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수많은 정적들이 생겼습니다. 호시탐탐 이 아닥사스다 왕을 사기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객들이 그리고 많은 첩자들이 메데바사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당시에 여러 부인을 두게 됩니다. 많은 부인들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그 아들들 가운데 권력 암투가 심각했습니다. 각자의 부인들은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그 아들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아들들은 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의 술관원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마시는 음료수, 모든 술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역사에는 가장 많은 왕들을 살해할 때 가장 쉽게 사용했던 방법이 음식에 아니면 음료수에 술에 독약을 넣어서 살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가족을 믿을 수도 없고 주변에 있는 많은 문부백관들이 있었지만 앞에서 아첨만 하는 그들을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가정에서 태어난 이 느헤미야가 바로 왕의 술 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 자리입니다.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왕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가족들보다도 더 신임했던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는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왕의 곁에 24시간 그림자처럼 늘 함께 했습니다. 가장 많은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때로는 이 느헤미야는 왕과 늘 말동무가 되어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국정을 논할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이 느헤미야와 국정을 논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밤이 깊어졌을 때 목이 말라서 물을 찾을 때 반드시 그 곁에는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모든 식음료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할아버지 때로부터 계속해서 노예 같은 포로 생활하던 이 가정에서 이 사람이 가장 왕 가까이 있는, 가장 총애받는, 가장 신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전 성경 역사에서 보게 되면 다섯 손가락에 꼽는 기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고 기도를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사람이며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상상 못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바로 입지전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현주소 아니면 내가 생활한 그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분노가 요라처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절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반면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특히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는 한 곳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궁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고대 역사 자료 문헌을 보게 되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여러 지역에 많은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함께하는 많은 부인들을
각 지역에 있는 궁궐에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궁이라는 이 수산이 어디냐면 바로 메데바사의 수도입니다. 이곳에는 왕이 늘 기거했던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느헤미야는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산궁에 있다는 것은 수도에 왕이 늘 머물고 있는 그곳에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고국이 있습니다.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그 유다 땅, 거기서 들려오는 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유다 땅 예루살렘은 이제는 큰 환란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능욕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져 버렸으며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인 그 유다 땅에 남아있는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이 큰 환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혹하리만큼 짐승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욕을 행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수많은 부녀자들이 온갖 능욕을 다 당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한 번도 그 사람들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소식을 접했을 때에 느헤미야 1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동족의 아픔을, 그 상처를, 그 슬픔을 이 사람이 그 소식을 접했을 때에 그런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이라 말은 여러 날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빠서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현대인들은 그렇게만 급급해서 살아갑니다.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은 비록 망해버린 그 고국, 그리고 이 사람은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는 포로 집안, 그런데 이 사람은 출세를 했습니다.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나는 살만하고 나는 출세를 했으니 잠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은 아프지만 체념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내가 평안하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낙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동족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동족이 겪는 그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동족이 받는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져도 어려움이 닥쳐도 한 번쯤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실하게, 그렇게 심각하게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괴로워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닮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이유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주님 문제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바로 죄인 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그분은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내가 남에게 배려하고 남의 상처를 내 상처같이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진정한 이 시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내의 아픔, 남편의 아픔, 자녀의 아픔, 그리고 부모님의 아픔, 이런 아픔을 내가 대신 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상처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나의 상처를 싸매 줄 사람이 없고 보듬어 줄 사람은 없는데, 그러나 교회는 왜 찾아옵니까? 위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인데, 교회를 왔다가 상처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서로서로 그 상처를 싸매주는 자리입니다. 위로해주는 자리입니다. 격려해주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잃어버린, 망해버린 유다 민족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신임을 받기 때문에 왕에게 부탁만 하면, 왕 말 한마디면 예루살렘 성은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버린 사람입니다. 성문을 불을 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자신의 동족을 살해했던 사람이,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자칫 이 느헤미야가 이러한 왕에게 왕명을 내린 이 사람에게 잃어버린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예루살렘 당신이 허물어버린, 당신이 불태워버린 저 성문을 다시 복구해 주십시오 했다가는 왕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런 왕을 대적하는 역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기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아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주권,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을 때에 기슬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슬로월이라는 말은 12월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게 되면 니산월이라고 나왔습니다. 4월달을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난 뒤에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다섯 달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는 한 번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급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기도도 하고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은 무반응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데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느헤미야가 5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는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이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건이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을 시종하던 느헤미야를 왕이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왕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당황합니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크게 두려워할까요? 왕이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왜 크게 두려워했냐면, 그 당시에 왕명이 내린 법 가운데 하나가 왕 앞에 서는 사람들은, 또 특히 왕을 시중 드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찡그러져 있거나 아니면 얼굴이 어두우면 안 되는 것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직위를 박탈당하고 때로는 왕을 기분 나쁘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그 말을 할 때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되었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은 다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내 조상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게 되었고 성문은 불타버렸으니 내가 어찌 내 얼굴이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왕이 물었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상당히 마음이 두려웠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버린 장본인 앞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조상 묘실이 있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 고국 땅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은 이제까지 다 황폐하게 됐고 성문이 불타버렸으니 그래서 내가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놀랍게도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하는 말이,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 하는 말이, 나를 유다 땅에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이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노발대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느헤미야 2장 6절에 왕이 보내기를 좋게 여기는지라. 그 말을 들을 때 왕이 대단히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보낼 때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서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2장 9절을 보게 되면 군대 장관을 함께 보냅니다. 군대 장관은 국방장관입니다. 살인관입니다. 그리고 마병을 같이 보냈습니다. 마병은 말을 탄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이 유다 땅의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사실을 상기합니다. 느헤미야 태어났을 때 포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출세를 하거나 관직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족이 바로 원수된 아닥사사왕이 무너뜨려버린 그것을 건축을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다 이루어냅니다. 무엇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는데, 원수된 아닥사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크나큰 위로요, 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나라의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입니다. 반드시 망해도 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환경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주님은 통곡의 기도를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밤은 깊어가는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이기게 해달라는 주님의 처절한 눈물의 기도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고난의 자리가 지나가고 반드시 부활의 자리에 서는 이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